네, 한편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종로에서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최재형 당선인은 투표에 참여한 종로구 유권자 12만 9천 명 가운데 4만 9천여 표를 얻어 득표율 52%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략공천으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지 한 달여 만에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한다면 필요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이나 우리 종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종로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정권 교체와 함께 종로 지역 민심부터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은 국회의원 임기 내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약 2만 5천 명 되시는 소상공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종로 지역에는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그것을 통해서 이런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재정비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당선 즉시 국회의원 신분이 된 최재형 국회의원. 10년 만에 보수 탈환을 이룬 정치 신인으로 종로 주민을 위한 정치 1번지 종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